골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, 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골다공증일 때는요, 뼈가 부러져도 더 치료가 잘 안 됩니다. 제가 두 가지 종류의 모형을 가져왔는데요. 하나는 엿가락이고요, 하나는 과자입니다. 각각 아주 탄탄한 뼈랑 약간 골다공증으로 흐물흐물해져 있는 뼈를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엿가락은 속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요. 네. 아주 꽉 찬 정상적인 뼈라고 생각을 하시고, 네. 과자는 속이 텅 비었습니다.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뼈라고 가정을 해보면요. 네. 제가 한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, 이걸요. 네. 예. 정상적인 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러져도 어디 조각조각 산상조각 나지 않고 잘 부러지는 반면에 골다공증에 심하게 노출되는 뼈는요. 이렇게 복합골절 차이를 아시겠죠? 네. 예. 아무리 복합골절? 사람 뼈도 부러지면 예. 그렇게 되겠어요? 그러지 복합골절, 않죠?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예. 만약에 어떻게요? 그렇게 이렇게 부러지면은 수술적 치료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이렇게 산상조각 부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러겠네요. 주변에 뭐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그 건드리기 때문에 뭐 예후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골다공증 복합골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하기도 좀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수술한 후에도 후유증이 되게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복합골절이 되지 않도록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